오케이. 그 다음에 민철이가 선생님하고 6을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떻니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그랬더니 Yes, I am. Yes, I am happy. Yes, I am. Okay, 또 묻는 말일 것 같네요. Are you sad? Are you sad? 그랬더니 Yes, I am. Yes, I am. I'm sad. I'm sad. Okay, 그 다음에 너 무섭냐?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그랬더니 아니요. No, I'm not. No, I'm not. No, I'm not scared. No, I'm not. I'm not scared. 그 I'm not scared. 다음에 너 놀랐냐?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그랬더니 아니야, 놀라지 않았어. No, I'm not. No, I'm not. I'm not surprised. Surprised. 한번 볼까요? Surprised. Surprised. 오. I'm not surprised.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Are you happy? 뜻은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는 문장이죠? 그러면 설명은 you are happy부터 먼저 할게요. you are happy 설명하고 are you happy 할 거예요. happy의 뜻이 뭐예요? 행복하다 아니죠. 이게 어떻게 행복하답니까? 행복하니죠. 자, 단어는 몇 가지 씨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다 했죠? 오케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가 있어야지 문장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뭐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목마르다. 뭐 학교 간다. 이런 것들. 뭐뭐 간다, 온다, 먹는다, 달린다, 공부한다. 하다시.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름씨. 무엇이 이름씨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며 어떤 것 책상이라는 것, 공책이라는 것, 공기라는 것, 이름씨. 그 다음 중요한 건, 어떤 시 하는 일은 뭐,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어준다 했죠. 어떤 것. 행복한 사람들. 사람들은 이름씨인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행복한 사람들. 슬픈, 배고픈, 화난, 겁먹은, 놀란 토끼. 어떤 토끼? 놀란 토끼, 무서운 호랑이, 어떤 호랑이? 무서운 호랑이, 토끼, 전부 이름씨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어찌시. 어찌시 하는 일은, 오, 민철이 한번 설명하기 잘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달리다라는 말을 하자신데요. 뭐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달린다. 빠른은 어떤 시입니다. 빠른. 어떤 차? 빠른 차. 빠르는 어떠시지만 빠르게는 어찌시에요? 빠르게, 느리게, 뭐 따뜻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해피의 뜻이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해피의 뜻이 만약에 행복하다였으면 하다시였고요. 여기 be 동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해피의 뜻은 행복한이라면 무슨 시다? 어떤 시인데 여기에 are. 자, am, is, are. 이 녀석을 모두 한꺼번에, 그렇죠.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be 동사라 그러고. be 동사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뜻하고? 그렇죠.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이 있어요. be 동사 뒤에, 어디에, 왜, 뭐, 그방 안에, 화장실에, 이런 말이 오면, 화장실에 이다야, 화장실에 있다야. 그렇죠. 어디에, be 동사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이때는 있다지만, 뒤에 어떤 시나 어떤 것이 이름씨가 오면 어떻다 또는 어떤 것이다라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무슨 동사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 시 그래서 are happy 했듯이 어떻다 행복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행복하다야 너는 행복하니야 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면 you are가 묻는 느낌 들어요? are you가 묻는 느낌 들어요? 그렇죠. you are는 묻지 않는 느낌이고 are you 하니까 묻는 느낌 들죠. 그래서 you are you로 바꾸니까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복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am. Yes, I. 여기 생략된 말이 뭐냐 이 말이죠. Yes, I am happy. 오케이. 저 am도 are하고 똑같은 무슨 동사? be 동사죠. 다만 am은 I랑 쓰고 are는 you, we, they. 이건 우리란 뜻이고요. 이건 그들, 그것들이란 뜻이고요. 이건 너, 너희들이란 뜻이죠.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is도 있죠. is는 누구랑 같이 쓰냐면 he is, she is, it is.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남자면 he,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자면 she,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it. 그건 그것이란 뜻이고 이건 그녀란 뜻이고 이건 그 남자, 그란 뜻이죠. 됐습니까? 같이 쓰는 것만 다릅니다. am is are. 오케이. 그 다음에 sad의 뜻은 슬프다야 슬프니야. 어떤 시죠?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만약에 are you sad가 아니고 you are sad였으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넌 슬프다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넌 슬프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you are sad를 물어봤더니 are you sad? 라고 바꿨더니 여기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문장 시험에서 물음표 안 쓰고 하면 틀렸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슬프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am sad. 됐습니까? 자, I'm은 뭐의 줄임말이야? I am의 줄임말이죠. I'm sad나 I am sad나 똑같은 말이죠. 전부 나는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scared의 뜻은? 두려움, 겁먹은 이런 뜻이죠. 겁먹은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비동사 써서 Are you scared? 겁먹었니? 그랬더니 No, I am not scared. I'm not scared라고 또 얘기하면 겁먹지 않았다고. Surprised의 뜻은 놀란이란 또 어떤 시죠. 가만 봤더니 민철이 이번에 공부했던 게 전부 어떤 시를 하다시로 바꿔서 뭐를 사용해서 비동사 사용해서 하다시 만들어서 문장에서 하다시가 있어야 문장이라고 했죠. 오케이. 너 놀란? 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너 놀랐니?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다시로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오케이. 나머지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단어들 뭐가 있는가. 오케이. 그래서 난 정말 행복해요 하고 싶으면 I am so happy 하면 되겠죠? So happy. 오케이. 슬픈? Sad. Sad. 그녀는 매우 슬퍼 보인다. She looks so sad.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두려운, 겁먹은? Scared. 어떻게 쓰면 되죠? A, 오, 여기에 A가 무슨 소리 중에서 A, A, 아, 어 중에서 뭐 됐다? 에, 그러니까 square 소리 안 나고 드, scared. scared. 예, 그녀는 뱀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She is scared of snak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화난 angry 어떻게 쓰면 되죠? angry 그렇죠, angry 어떤 뜻이죠? angry.
예, 오늘 책 두 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어, 클래스 카드 했습니까? 예, 한 번 더 해야 될 텐데요. 최소한 세 번은 해야죠. 오, 나의 여자친구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또 지각을 했기 때문에. 아, 또 한 개네요. Friend. 한 번 더 해요. 네. Because. I 어떤 틀리든 again again okay was my girlfriend was angry because I was late. Late. Again. Okay. 잘 읽는다. Angry. Okay. 같은 학년 아니야? 네. Okay. 놀란. Surprised. 어떻게 쓰면 되죠? Is 와우, 민철이 대단한데? Surprised. Excellent. 나는 그 소식에 놀랐어요. News. I'm surprised at the news. Very good. Okay, 행복한. Happy. Happy. 나 정말 행복해요. I'm so happy. Hey, very good. 몇 번을 더 하면 될까요? 선생님한테 묻지 말고 너 자신한테.